자,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임재범의 비상, 퇴진 노래방 실행 중이고요. 블루투스, 미라클, 더싱 스피커만 있으면은 전체 음악 소리는 차량 스피커로,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 이렇게 더싱만 있으면은 믹싱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무려 4, 5개월 기다려서 출고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7인승 황제차박 풀 버전 영상 촬영하는데요. 출고 손님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촬영 못합니다. 한 번에 갑니다. 자,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노래방 유튜브 연결해서 나오고 있고요. 2열의 릴렉션 시트, 현재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드러내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600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기장치 풀,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40A 주행용 충전기가 있고요. 측면 쪽에는 컨트롤 조작은 워낙 많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 선택했고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1열, 2열 리무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풀 트리밍까지 모두 네이비 컬러로 했고, 캠핑 등이 들어오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시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됐고,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도 블랙을 선택을 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한 번에 개방이 이렇게 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은 열기, 한기, 햇빛 효과, 그리고 캠핑 시에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효과를 지켜줍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돌아가면서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 ABP 컬러고, 위장 쪽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자,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임재범의 비상, 퇴진 노래방 실행 중이고요. 블루투스, 미라클, 더싱 스피커만 있으면은 전체 음악 소리는 차량 스피커로,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 이렇게 더싱만 있으면은 믹싱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1열에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 현재 릴렉션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트를 좌우 이동, 그리고 앞뒤 이동, 즉 승차할 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후석에 되어 있기 때문에 1열, 2열은 이렇게 승차 모드, 3열은 침대 시트 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정말 아름답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 기능, 당연히 29인치 대형 화면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의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과 많이 다르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상당히 인기 있는 비결은 바로 실내 디자인, 그리고 외부 디자인, 그리고 저렴한 가격도 있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튜닝, 색상, 기아 하이리무진에서 만날 수 없는 이렇게 새들 부러운 컬러도 아트원에서는 생산합니다. 자, 오늘은 멀리서 손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다 출고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할애 못하고요. 이렇게 바로 출고 직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그리고 원하는 컬러의 선택 등 모두 취향 존중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을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